그렇다면 공심채 맛을 직접 봐야겠죠? 이 공심채는 생으로 먹거나 데쳐 먹어도 되고요. 다진 마늘과 함께 기름에 볶으면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, 공심채 볶음이 됩니다. 오,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한식에도 참 잘 어울리는데요. 시금치 대신 잡채 넣어도 좋고요. 또 김치를 만들어도 잘 어울립니다. 이 공심채로 만든 푸짐한 한상 잘해줬습니다. 어머, 제가 아까 밭에서 그랬잖아요. 네. 먹는 거 하나 자신 있다고. 네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신 거예요? 마음껏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나라의 그런 나물이나 채소들과 비교했을 때 이 공심채는 어떤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? 첫째는 아삭함. 아삭함이 제일이지. 네. 특히 이제 장아찌 담궜을 때 제일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마늘종은 아삭 이렇게 하지만 네. 이제 공심채는 안에가 비어있다 보니까 씹으면 아삭삭 하면서 정말 맛있어. 장아찌를 해도요? 그 마늘로 만든 건 그냥 아삭이고 공심채로 만든 건 아삭삭. 그럼 먹어봐야죠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공심채 식감이 정말 좋다는데요. 혹시 아삭삭하는 소리 들리시나요? 진짜 아삭함이 살아있네요. 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 여기저기서 아삭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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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나요. 맛있다. 한국인의 소울푸드 된장과 공심채의 만남.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? 동남아 채소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. 먹어보니까 정말 그 시금치 된장국이랑 느낌이 정말 비슷한데 어떡하다 이 된장국에도 넣어봐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여름에 시금치는 비싸요. 그러니까. 이제 공심채를 넣어봤죠. 시금치는 원래 노지에서 나오는 건 겨울철에 나오는 거니까. 제가 먹어보니까요. 잎은 시금치처럼 부드럽고요. 줄기는 마늘종처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아주 매력적인 채소더라고요. 맛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.